보리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문안에 나와 있고요. 모음 제방에 또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자 밑상 17세기 말이고요. 보리 소주를 모소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고른 보리쌀 한 마를 물한 웃덩이 해에 담아가고 이렇게 해서 설명 시작되고요. 번역문, 고른 보리쌀 한 마를 물한 웃덩이에 담근다 해서 물은 누르곤 한 대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네 가지, 덧술, 두 가지 나와 있고요. 당나무 잎을 단단히 싸서 이런 당나무 잎도 증량하고요. 5일 만에 구우면 네 그릇이 나고 좋다. 누르기 많을수록 맛이 더 좋다. 물을 한 사발이나 더해도 좋다. 묵은 누룩은 한 대로 한다. 어떤 술은 누룩이 적으면 좋다. 여기서는 누룩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절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에 나와 있는 보리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 발행되었고요.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소주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덧술은 1번부터 2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일이 지나 소주를 구우면 많이 나고 보리내도 없다. 보리밥을 식혀 버무려야 한다. 이렇게 첨언이 들어가 있는데요.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